정신 씨는 처음에 그 데뷔 전에 네. 그 컨셉 듣고 어땠어요? 사실 이제 웨토리아라는 곡을 처음에 데모곡으로 들었을 때 저는 그때가 쇼크였어요. 왜요? 왜냐면 이제 사실 이제 밴드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약간 그 락부심이라고 하는 아~ 해외 그 막 약간 메탈리카, 뭐 메가데스 정말 이런 락스러운 그룹 이외에 나머지는 이제 좀 들어오지 않는 약간 그런 락부심이 좀 그런 병이 걸릴 때가 있어요. 아~ 한창 그럴 때 락병이네, 락병이야. 저희 이제 CN블루가 데뷔를 하게 되었을 때 데모곡으로 웨토리아를 들었는데 다들 아 망했다. 아 진짜 망했다. 너무 말랑말랑한 곡. 네, 약간 돌림 노래처럼. 자꾸 외톨이라고 하니까. 네,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. 웬걸 더 네. 완전 빵 터졌어. 아, 그 노래는 명곡이죠. 너무 행운이었죠.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는 아 망했다. 멤버 전원이 네. 정신 씨 느낌이 좀 외톨이야 외톨이야 외톨이야. 그렇죠. 거기 이제 막 기타 솔로도 막 나오고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. 그래서 약간 좀 잽잽이라고 하는데 일명 준자 짠짜 짜자자 짭짭 약간 그런 말. 뭐야 짜장라면이? 뭐야? 아니, 약간 그런 주법을 잽잽이라고 해요. 아니 락이 나와야 되는데 잽잽이가 나오니까. 그 락에는 잽잽이가 안 나와요? 락을 이제 디스토션이 확 걸린 이제 약간 파워 코드라 약간 그런 노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일렉 막 이렇게 해가지고. 그렇죠. 근데 잽잽이가 나와가지고 대현 씨 좀 자제해 주세요. 예. 대현 씨 어디 가려운 줄 알았어요. 락부심 때문에 배를 긁으려는 줄 알았어요. 대현 씨도 옛날에 약간 락부심 있었죠. 있었죠. 네. 많았죠. 그 당시에는 약간 그런 정말 이렇게 샤우팅하고 약간 그런 스트라이퍼 약간 그런 노래들 많이 들었는데 그쵸. 이제는 다 듣습니다. 다 들어야 돼요. 네, 그렇죠.